발리 박물관 앞에 있는 사진인데 설명이 있어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Unity of the Historic Museum Bali. 발리 설립 초기에 사우스 발리 named WFB 구룬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10년 7월에 1910년이면 한국은 안 좋은 때네. The Floor Plan of Bali Museum. 1910년에 생겼네. 그럼 발리 박물관이 독일의 건축가 글룬들 또 발리 사람 웅다기 구스티 케투 카툴 덴파사의 세 사람의 도움으로 독일의 글룬더 독일 건축가가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1910년에 6개월이 됐네요. 1910년 이게 1910년도 발리 박물관 모습인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1917년에 1월 21일 발리가 지진으로 마운트 바후루 킨타마니 바투루산의 폭발로 지진으로 락트 닫혀가지고 발리 박물관도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벤타르 템플 높이에서 그래서 두 거대 석상이 망가졌답니다. 그러네. 이게 지금 그때 상황인 것 같네. 요게 지금 보니까 요 건물이 요거고 1910년, 17년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것들이 석상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요게 망가졌나? 뭐니? 그 다음에 역사 1922년에 베일 쿨쿨 뮤지엄 발리 뮤지엄이 베일 쿨쿨에 다시 만들어짐 1922년 이렇게 좀 보수공사를 하는 느낌인데 문도 있고 Museum Bali since a long time ago has been used as a photo spot by Balinese teenagers. 발리 10대들이 사진 찍는 장소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발리 10대들 모습인데 상탈한 모습이 뭐 흔한 인도네시안 옛날 사진인데 옛날 전통입니다. 상이탈이한 발리 여인들 상당히 내추럴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This metal was demolished in 1921년에 replaced on the Blenheim building typical architectural style of Northern Bali 북쪽에 있는 발리 건축 모양인데 여전히 지금 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자주 등장하는 발리 TV에도 자주 등장하는 마스크 The building and museum courtyard is for temporal exhibition 전시장 night market activity night market activity 시장도 서고 other culture related activity 그러니까 여기 마당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시장도 서고 이런 어떤 공연도 하고 이런 게 공연이네요. 여기 지금 발리 뮤지엄, 발리 박물관 안에서 했던 행사들 같네요. 네. 시내문 뮤지엄 발리 was officially opened to the public December 1932 1932년에 대중에게 박물관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보자. 1930년대에 발리 배치 오브 시츄에이션 자가나타 템플 데판사 is not yet exist 자가나타 사원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아마 저 옆에 있는 저쪽 사원이 자가나타 사원 같은데 느낌상 그 전에 모습 도 있네. 자 이제 최근 모습
First Egyptian building in Atlanta, Western architecture and Balinese architecture. 서구의 건축과 발리의 건축이 서로 섞여서 보여지는 어떤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리풍 석상. 그래서 독일의 건축가가 발리 사람 운당기 이 빌딩은 발리 문화를 강조하고 주로 이 박물관은 그래도 발리의 문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발리 스타일로 짓마야. The King of Bangli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premier wall, Penyang Kro. In the museum, courtyard and a small gate with the long in opulence carving. Sir Bangli, Bangli. 왕이 들어가는 문인가 보다. 이렇게 문을, 여기에 지금 관문이 있고, 방글리, 이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을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사진 설명.